안녕하세요.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한근의 운명 이야기. 오늘은요, 우리 아이를 성공시키는 방법, 우리 아이 사주팔자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고 우리 아이가 방황을 해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를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사주팔자 보셨죠? 우리 아이가 답답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셨고, 아마 점사도 보러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선생님, 다른 데 가서 보면 우리 아들 사주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얘는 왜 이렇게 속을 썩여요?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주 얘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주팔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주팔자도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주보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더 중요한 건요, 조상의 기운, 신령님의 기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지지와 믿음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관심과 지지, 그 사랑이요, 나쁜 사주도 그냥 깨 부셔버릴 정도로, 나쁜 사주를 좋은 사주로 그냥 바꿔버릴 정도로 그런 큰 엄청난 그런 강력한 여러분 효과가 있다는 거를 오늘 오한근 법사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진짜 20년 동안,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애가 이렇게 성공을 하지? 야, 이렇게 진짜 똑똑한 애가 이렇게 망가질까?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을 봤습니다. 매일 칭찬받아, 너는 서울대야, 너는 로스쿨이야, 너는 변호사야, 진짜 사람들의 관심, 교수들의 지지를 받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걸려서 방에 들어가 나오지가 않고 방 안 퉁소가 돼서 외톨이가 됐습니다.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부모도 어느 누구도 사실은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죠. 어릴 때부터 속삭였어요, 이 아들은요. 소년원에도 갔다 왔고요, 절도도 했고요, 담배도 폈고요, 오토바이도 탔어요. 너무 속을 썩이고 사고를 많이 쳐서 이 엄마가 집을 팔아서 합의금을 진짜 물어줄 정도로 이 애 때문에 진짜 온 집안이 난리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법당에 다니면서 아이를 빌어줬어요. 전 항상 이 엄마한테 항상 위로를 했어.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3년만 기다려봐. 이 아이가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는 그걸 와닿게 듣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도 사람 심리가 그래요. 바로 눈앞에 좀 보였으면 좋겠고 뭔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법당을 좀 의지하고 다니다가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가 나오는 방송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저 누구누구 엄마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유튜브 좀 한번 보세요 하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요리하는 셰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사업장을 내달라는 문의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요, 제 말대로요, 군대를 갔다 와서 요리에 취미를 붙였습니다. 요리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음식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면서요, 조그마한 자기 식당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잘해요. 이 아이 장점이요. 말을 잘하고 손님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상냥하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절대 장담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조금 못 나간다고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단정져서도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고개 쳐들고 내가 갑질할 일도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사람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속을 너무 썩이면요, 부모가 애를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법사님, 저 이제 제 자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제 자식으로 인정 안 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를 포기하는 순간요, 어머니들, 그 아이는요, 나중에 정말 큰 범죄자가 될 수가 있고요. 진짜 삐뚤어져 나갈 수도 있고, 부모를 평생을 원망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진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인연은요, 우리 불교에서 정말 수천겁의 세월이 지나야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하고 정말 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사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버지의 씨를 받고 어머니의 밭을 빌어서 사람으로 태어났죠. 내가 과거에 지어서 업보,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을까, 내가 전생에 업이 있지 않을까, 그 업식이 자식한테 내려가서 사주를 만들어내고요. 현실의 그 마장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망, 책망을 갖다가 자식한테만 돌릴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 스스로도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업장을 닦을 수 있도록 업장 소멸 기도를 하신다면요. 우리 아이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달라지네, 이런 효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절에 가서 108배 올리세요. 업장 소멸해달라고 입으로 외우면서 기도하시고 관음불궁 천수경 외우십시오. 일단은 내가 정화가 되고요. 내 업보가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자식은 안정이 되는 거를 어머니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처음에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열 달을 품어서 내 옆에 앉아서 응애하고 울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셨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속을 썩여도요, 다시 한번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 그래, 내가 이번 생에 이런 과제를 받았구나. 우리 아들, 딸이라는 숙제를 받았구나. 하늘에서, 조상에서. 이 과업, 이 숙제를 갖다가 내가 풀어야지 이번 생애를 무사하게 마감을 하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른 거 뭐 적선하고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갖다가 내 자식한테 어머니를 한번 쏟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무의 뿌리로 한번 보시면요, 뿌리는 조상님이에요. 그 다음에 기둥은 부모님이고요. 그 가지에 맺힌 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나무의 뿌리, 조상의 자리가 흔들리면요, 부모가 흔들리고 자식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식이 흔들리고 자식이 방황하고 힘들수록요, 조상님한테 제사도 잘 지내고 천도제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기둥이겠죠. 기둥이 꺾어지면 그 꽃은 다 땅에 떨어지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정말 신념으로 이 위기를 갖다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과 법사는요,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